네, 오늘장 손절약 시간입니다. 시장에서 참 악재들은 요즘 많습니다. 메르스라든지 엔저, 미 연준의 금리 인상과 그리스에 대한 우려까지 겹쳐져 있고, 국내 시장에서도 실적에 대한 불안감과 함께 가격 제한폭 확대라는 변수도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호재를 찾아보자면 글쎄요,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는 시장인데, 이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꿔줄 만한 것들은 없는지 하나하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즈인베스트의 김영철 팀장, 김종효 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3일 사이에 코스피가 2,100포인트에서 2,060포인트까지 밀렸습니다. 대형주들 중심으로 힘을 못 쓰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제 내수주까지도 불안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현재 시장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사실 시장에 대한 부분들 뭐 방향성은 크게 바뀌지는 않았다라고 일단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물론 이제 고점 대비 좀 조정을 받고는 있지만 시장 방향성의 키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들 현물 수급은 크게 빠져나가지 않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 수급 논리상 한 5월 12일부터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가 뭐 지난 거래일까지 한 2거래일 빼고는 꾸준하게 현물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물론 이제 금액별 차이는 있지만 외국인들의 방향성은 아직까지는 크게 바뀐 부분들을 찾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조정을 받고 있는 것은 외국인들의 이 단기적인 선물 그 트레이딩 쪽, 그리고 투신의 이제 매물 압박,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보통 방향성을 만들고 기관이 이제 그러니까 수익률 또는 이제 종목별 그 주도주를 만드는데, 일단은 기관들의 매물이 계속 나오면서 주도주가 부재하다라는 점이 시장을 조금 더뭐 체감 지수를 어렵게 만드는 그런 흐름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뭐 지난 시간에서도 한번 언급을 드렸던 것 같은데, 시총 상위 10개 종목, 이게 벌써 코스피에서 한20% 중후반에 지금 뭐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런 대형 그룹사,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현대차가 움직여주지 못하니까 지수가 좀 압박을 받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외국인들의 방향성이 일단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는 전제 조건 하에 결국에는 기관들의 수익률 게임이 다시 한번 시작된다라고 본다라고 하면은, 과연 어떤 종목을 살 것이냐라는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런 종목이나 포트폴리오 업종 위주로 일단은 좀 조정시에 담아놓는 전략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일단은 뭐 시장이 조정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기관들이 포트에서 크게 빼지 않는 업종 같은 경우가 정유랑 화학 업종, 그리고 건설 건자재 업종 같은 경우에는 기관 포트에서 크게 비중이 줄어드는 모습들은 수급상 이렇게 좀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여전히 일부 종목들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기관 쪽에서도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 위주로 조정 시마다 좀 포트폴리오에 채워나가는 전략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사실 메르스 이슈로 인해서 종목 변동성이 상당히 이제 커진 부분들이 있는 부분들이고, 그거와 관련돼서 뭐 밸류에이션이 높았었던 종목들, 대표적으로 화장품 관련 종목들의 이제 변동성이 좀 컸는데, 결국에 수급을 보면은 외국인이나 기관이 코스닥 시장도 여전히 꾸준하게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대형주 일부 앞서 말씀드린 그런 업종 위주, 그리고 상대적인 수익률은 여전히 거래소보다는 코스닥이 조금 더 우위일 것이다. 물론 변동성 확대 주의는 해야겠지만 수익률 측면에서는 코스닥이 조금 더 우위할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주도주가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당분간 조정은 이어지게 될 것이고, 선물에서 보면은 외국인들 수급 선물에서는 매수 우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방향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조정을 받으면 또 얼마나 밀리게 될지, 반등을 하면 언제쯤 반등을 올지 궁금한데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일단 현재는 시장 노이즈가 여전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고평가 종목군들의 변동성은 여전히 이어질 거다. 그래서 저는 뭐 테마주에 대해서는 뭐 여전히 좀 주의를 하자, 뭐 비중을 좀 줄여가자라는 말씀이고요. 이런 노이즈가 끼면서 대표적으로 시장에서 성장성만을 이유로 고평가됐던 종목군들이 대거 밀리고 있습니다. 뭐 이런 현상은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실적이 양호한 대형주들을 뭐 장기적으로 모아나가는 것 외에는 답이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한두 달 전부터 계속 언급드렸습니다만, 종목 숫자를 줄이는 게 지금은 답이다. 건자재도 좋으니까 건자재도 하나 담아봐야지. 그다음에 이 테마가 또 움직이니까 이 테마도 하나 담고, 그래서 종목 10개로 만들어 놔 봐야 하나 오르고 하나 내려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시장이 돼버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정말 투자를 생각하신다면, 현재 구간에서는 개별 종목을 쫓아다니는 행위, 종목 숫자를 늘리는 행위는 아무 의미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고평가된 종목들 중심으로 밀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종목을 압축할 필요가 있다라고 평가를 내려주고 계시는데요. 자, 이와 함께 시장이 이렇게 흔들려도 흔들림이 없는 종목군들은 있습니다. 건전지 관련주들이 튀어오르고 있는데요. 시장에서 분양시장 전체적으로 대형 건설주들뿐만 아니라 차차 뭐 가구주들까지도 급등세를 시현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한샘도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예. 이런 흐름 계속 이어지면서 시장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사실 한샘 같은 경우에는 뭐 몇 번 투자 유망주로도 이제 언급을 드렸었는데 지금 현 구간 같은 경우에는 밸류에이션 부담이 좀 많이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어제장에 급등을 그렇게 했었던 부분들은 코스피 200 편입 수급의 논리가 조금 더 컸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 한샘이 아무래도 뭐 치고 나가다 보니까 현대리바트랑 기타 건자재 관련 종목들 대부분 강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아파트 거래량이랑 매매 가격 상승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반영을 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마 지지난 시간인가 쌍용량의 뭐 투자 유망주로 좀 언급을 드렸을 때 같이 코멘트 드렸던 게 보통 이제 분양시장이 그 4분기, 3분기 이때가 피크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2분기에 상당히 좋은 흐름들이 이어질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고 실질적으로 분양 물량 같은 경우가 지금 뭐 5월 달 보면 한 3만 8천 가구, 9천 가구 정도가 되는데 이게 4월 달 대비는 줄어든 부분들이지만 5월 달로만 놓고 보면 2008년도 이후에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반영해 나가고 있는 그런 흐름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플러스로 인테리어 관련 주 같은 경우는 뭐 노후화된 아파트 그리고 인테리어 수요 증가 이런 부분들 같이 맞물리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투자 유망 뭐 관심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건설 같은 경우에는 현대산업개발이랑 그다음에 뭐 지속적으로 중소형 건설사 중에서는 IS 동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많이 올라온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화성산업 정도를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다음에 건자재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뭐 언급을 대부분 다 드렸었던 종목입니다. 투자 유망주로. 근데 동아기업이랑 그다음에 이제 현대리바트 그리고 욕실 같은 경우에 어제 대림비앤코가 상당히 이제 괜찮은 흐름들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대림비앤코 그리고 시멘트는 뭐 지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쌍용량에 이런 종목들 중에서 한 종목 정도는 개인적으로 좀 들고 있어도 괜찮지 않을까. 어제 이제 뭐 장중에 뭐 시장 흐름들을 봤을 때 상당히 이제 강한 흐름 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수급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은 충분히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 종목 중에서 탑픽 종목 한 종목이라고 꼽아주신다면 어떤 종목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대림비앤코가 상당히 좀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욕실 관련주 대림비앤코까지 꼽아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또 주목할 만한 많이 튀어오를 만한 종목 어떤 종목 있을까요? 전체적으로도 하나 꼽아주시죠. 예, 사실 뭐 시장이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요. 네. 일단은 뭐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컨셉을 확실히 잡고 가야 된다는 부분들입니다. 1분기 실적 좋았고요. 거기에 수급 들어오고 그다음에 성장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은 쉽게 빠지지 않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은 오로라라는 종목을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역시나 최근에 제가 뭐 투자 유망주로 말씀을 드리는 종목들은 1분기 실적들이 대부분 다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뭐 성장성이나 그다음에 실적 그러니까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인데 오로라도 1분기 실적 뭐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YOY로 37% 증가하는 흐름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캐릭터 컨텐츠 라이센싱이 늘어나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들이고 해외 공장 같은 경우에도 안정화가 나타나고 있고 여기에 이제 기관 매세가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뭐 고점을 돌파해서 신고가가 한번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로라 고점 돌파 이후에 신고가 기록까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즈인베스트의 김영철 팀장, 김종일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